저희 정관 5조 6만 선출이라는 거는 저희가 좀 불행해도 감사함에 제외하고 세상을 다녀있습니다. 그래서 감사가 지금 한 분으로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정기청에서 감사한 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. 정말 건강 있으시고 좋은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는 제 한 분 계시니까 한 분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적으로 1기에는 저 회장님께서 계시고요. 3기와 6기가 수석회장을 기수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. 6기가 감사로 계시고 그래서 하도 7기나 8기 중에서 감사가 선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단이 나왔습니다. 네, 8기가 올해 수료했기 때문에 7기 중에서 한 분이 동망 있는 분이 감사 한 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을 조금 전에 임시로 회장관에서 좀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. 참고로 하셔서 감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박경호 회장, 감사, 예. 한 말씀 해보세요. 감사, 내가 감사해야 되면 어떻게 잘하는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잘 해보겠습니다. 예, 저는 저 8기지만 먼저 7기에 또 선배님도 계시고 보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. 예, 7기에 선배님. 감사합니다. 정말 제 개인적으로 그 지금 8기에 김태산 네, 그 회장님을 네, 존경합니다.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단일 후보로 7기에 박경원 회장님이 재송영연 감사로 선출되네 동의하시면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. 반대해서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없습니까? 없으십니까? 자, 그럼 저희 박경원 사장님이 감사로 선출됐음을 예,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나오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예, 성경하는 성민현 원사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박경, 7기의 박경훈입니다. 아, 갑자기 사실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감사드렸는데, 감사 보고서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이어서 송경현 송년 행사를 진행합니다.